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라이스페이퍼 다이어트에 눌러주신 걸 환영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언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자막 설정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감상하러 렛츠 고!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57.5kg이었어요. 뭔가 12 자리 숫자랑 소수점 첫째 자리 숫자 같아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숫자. 아무튼 오늘부터 또 다이어트에 돌입할 건데요. 이번에는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또 파이팅! 한번 제가 허벅지 둘레를 재볼게요. 4일 동안에 얼마나 뭐 변할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재보겠습니다. 반바지를 입었고 과연 23.5인치네요. 23.5. 이게 제 허벅지입니다, 현재. 그럼 이게 얼마나 빠질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준비물은요. 라이스페이퍼랑 네모치즈랑 모짜렐라 치즈예요. 돌돌 말아서 쫀득치즈구이. 네, 아무튼 그런 거 만들 겁니다. 라이스페이퍼를 반으로 잘라줄게요. 물이 들어있는 접시에다가 5초 정도 담가줄게요. 치즈를 접어서 돌돌 그냥 감싸줍니다. 하나 완성. 나머지들도 똑같이 반복해줍니다. 이번엔 모짜렐라 치즈. 돌돌 말아줄게요. 오! 치즈 끝! 짜잔! 이제 이거를 후라이팬에 구워줄게요.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 2분 동안 구워주겠습니다. 반대쪽도 중불에 2분 구워줄게요. 꿀을 찍어 먹을게요. 자, 어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꿀을 콕 찍어서 너무 맛있는데? 기가 막힌데? 치즈떡 같은 느낌이면서 너무 맛있다. 절편떡이죠? 그거를 이렇게 얇게 늘린 다음에 거기다 치즈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운 느낌?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게맛살, 사과, 배, 삶은 밤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과! 저녁은 이렇게 간단하게 게맛살은 어떻게 이렇게 안 질리지? 밤, 삶은 밤은 내 사랑. 삶은 밤을 거의 일주일 내내 먹고 있는데 그래도 안 질려. 한 달은 먹어야 질리려나? 맛있어. 여러분 산책을 나왔는데요. 지금 조금 어두워가지고 가로등 밑에 왔습니다. 그럼 저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 오늘은 건강하고 아주 바삭한 치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재료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닭고기, 라이스페이퍼, 카레가루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닭고기는 탕수육 하나 정도 사이즈, 네, 이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닭 안심 부위를 사용했어요. 닭고기에다가 카레 가루로 간을 해줄게요. 따뜻한 물에다가 5초 정도 담가줍니다. 닭고기 하나를 올려주고 돌돌 말아줍니다. 완성! 완성! 중불에 3분 동안 구워줄게요. 반대쪽도 바삭하게 중불에 3분. 스리라차 소스랑 돈가스 소스 찍어 먹을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스리라차 소스 먼저. 완전 겉바속촉. 완전 맛있는데? 돈가스 소스. 바삭바삭. 와, 과자만큼 바삭바삭해요. 아, 뜨거워. 와, 진짜 괜찮다. 오랜만에 버피 테스트를 한 50개 정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둘레도 조금 줄어들길 바라면서 운동 끝. 역대급 당도. 완전 탱크 호이만큼 달아요. 짜잔. 배, 사과, 삶은 밤, 네모 치즈 한 장 먹을 겁니다. 오늘 저녁에 단백질은 치즈. 어렸을 때는 치즈를 별로 안 먹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치즈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마지막 삶은 밥입니다. 오늘 먹으면 이제 삶은 밥은 제 영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맛있어. 여러분, 오늘은 월남쌈을 먹을 겁니다. 재료는요? 라이스페이퍼, 무순, 양파, 파프리카, 그 다음에 오리고기. 양파는 굉장히 얇게 썰어줄게요. 두께는 이 정도로 썰어줄게요. 양파가 슬슬 매워지고 있어요. 오, 파프리카도 얇게 썰어줄게요. 코스요. 하하하하하.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리고기.
야채와 오리고기를 돌돌 말아줍니다. 짜잔! 스리라차 소스랑 칠리 소스를 섞어줄게요. 그다음에 머스타드까지 먹어줄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머스타드 소스 먼저 찍어 먹어볼까? 상상 그 이상. 너무 맛있다. 칠리 소스를 찍어 먹어볼까요? 그냥 칠리 소스보다 그냥 스리라차 소스보다 훨씬 맛있어요. 섞어 먹으니까 우와 완전 기똥차. 둘 다 너무 막상막하네. 그럴 수가 없는데. 라이스 페이퍼가 쫀득쫀득한데 그 오리고기를 살짝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환상의 조합.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름을 노래로 불러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늘이 정말 예쁜데 이 하늘을 보고만 있어도 엄청 행복해지는 그런 이런 행복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아름다운 하늘의 느낌을 담아서 다이나미탈 from Iraq 조라 노르한 아야부스라 아르와 압델라리 from Algeria 노라 나다 from Morocco 마티나 from Poland 라발리 from India 살람 디에르센 from Azerbaijan 미안 from Belgium 자나 from Syria 미아 and from Saudi Arabia 안산 from Libya 로젠 from Egypt 다샤 from Ukraine 카라사야메시 쿠말리발토루 하자르 from Turkey I love you guys my subscribers Thank you 저녁에는 감 두 개랑 치즈 두 장 먹을게요. 이건 조금 덜 익은 것 같긴 한데. 막 날라가. 너무 안 익었다. 아직 떫긴 한데? 또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완전 맛있어. 치즈에다가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얹어 먹을까요? 좋았어.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단단한 이 맛이야. 짜잔. 한 입에 오늘 노을이 완전 오렌지빛깔로 물들었어요. 노을을 바라보면서 벚꽃띠교를 1시간 동안 하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이어트할 때 이 0.1kg만으로도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왜 쪘을까?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근육이 늘었을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월남쌈을 먹을 겁니다. 여기다가 재료를 가져올게요. 마법을 부려서 하나 둘 얍! 오리고기, 파프리카, 양파, 무순 준비 완료. 돈가스 소스를 준비해 줄게요. 오늘도 맛있게 싸 먹어보자. 오늘은 돈가스 소스를 콕! 맛있어. 오리고기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월남쌈 먹을 때 진짜 오리고기 최고인 것 같아요. 오, 맛있어, 맛있어. 어떡해, 어떡해. 작업하실 경우나 공부하실 때 꼭 어깨 스트레칭 해주세요. 와, 이게 어깨가 한번 담이 결리면은 오래 가더라고요. 스트레칭 시간이 있겠습니다. 팔을 뒤로 잡아주고 이렇게 5초 버텼다가 내려주기. 어깨 내린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승모근 있는 데가 시원해져요. 그리고 이 동작도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5초 동안 버티기. 이것도 승모근 있는 쪽이 굉장히 시원해지거든요. 옆으로 들어가서 탈탈탈 털어줄게요. 이 동작할 때 정말 시원합니다, 여러분. 어우, 시원해. 와우, 시원합니다. 오. 여러분, 오늘은 과자를 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포만감을 채워줄 배 준비했고, 견과류 3봉지, 나는 왕소라 과자랑 고구마 과자.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과자, 고구마 과자. 이 정도만 먹자. 두 번째로 먹고 싶은 과자, 왕소라. 이 정도만 먹겠습니다, 과자는. 내 사랑 견과류, 내 사랑 다크초코 아몬드. 이건 또 다른 견과류. 과자 시작. 오마이갓. 나무의 나이테처럼 생겼어요. 진짜 맛있어. 소라 모양. 이게 얼마 만에 과자인가. 꿀땅콩 진짜 맛있어. 견과류는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 어떻게 이러죠? 왕소라 조금만 더 먹을게요. 이 정도. 중독이야. 완전 맛있어요. 최고야. 내일 허벅지 둘레를 재는 날. 마지막으로 조깅을 또 할 것입니다. 1시간 정도 조깅을 하고 들어갈게요.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세수를 싹 한다. 그 다음에 바로 완전 최대한 빠르게 로션을 발라줍니다.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난 수분이 가득 유지되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안녕. 그럼 결과 보러 가시죠. 고고! 어? 22.5인치. 헐! 원래 23.5였는데 22.5로 허벅지 둘레가 줄었습니다. 다이어트 전 23.5, 다이어트 후
22.5 이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총 4일 동안 1.2kg을 감량했고요.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배운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라이스페이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월남쌈 말고도 다양하게 많다는 거. 속에 재료만 바꿔주면은 밀가루 튀김옷 대신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짱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몸무게에 집착하지 않고 눈바디를 측정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몸무게라는 숫자로만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 더 객관적으로 허벅지 둘레를 재서 비교를 해보니까 와우! 더욱더 큰 성취감과 더 불타오르는 의지를 얻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희의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네,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다이어트도 삶도 모든 것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파이팅 하소! 그럼 안녕! Stay